그 이후에는 뭐 무슨 다른 일을 안 하시고? 운전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남의 집 운전기사였어요. 남의 집 운전기사. 그 다음에 회사 택시로 하다가 그 다음 개인 택시를 받는 날이 왔어. 어느 날. 근데 그날 내가 생각나. 아빠가 택시를 끌고 애들을 다 끌고 태워서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남산을 갔어. 아, 드라이브 갔구나. 남산에 가서 그때 정말 뭔가 이렇게 재산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의 아빠를 내가 기억해. 개인 택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택시 해가지고 되게 성공한 케이스인 거야. 맞아. 왜냐면 개인 택시는 사장님인 거죠. 내 차지. 내 차에다가 내가 돈을 주고 사야 개인 사업자니까. 학교는 내일 택시 타고 다녔겠지. 부럽다. 지방방송 좀 꺼주세요. 뭐라 그랬어 언니. 학교는 매일 택시 타고 갔겠다 누나 이런 거. 아빠 일하겠지. 택시 타는 게 꿈이었거든.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택시 좀 태워주세요 그러다가 막 한 대 때리려다 말았어 제가. 하여간 아빠가 그거 하시면서 진짜 우리를 계속 키워내셨는데 사실 생각을 해봐. 그것만 가지고 5남매를 어떻게 키워. 맞아. 그러니까 나도 그게 너무 신기해. 어떻게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하셨는지. 사실 어릴 때는 엄마 생각밖에 없었는데 지금 되니까 아빠의 맞아. 역할이 컸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작년이지 우리 아빠가 택시를 그만뒀어요. 와 오래 하셨네요? 우리 아빠도 참 짠한 게 이게 계속 돈을 벌다 보니까 그럼. 자기가 일을 안 하면 꼭 약간 쓸모없는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사람이 된 것 같아. 네. 상관없이 맞아. 그래서 거의 40년 이상을 탄 것 같아 택시를. 그래서 그날 딱 택시를 파는 날 우리 엄마가 야 네 아빠 울었어. 그래 그렇지. 아빠 우실 것 그러시겠다.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나이 들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자식들을 키웠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했는데 이거를 이제 없애고 나는 이제 그걸 인정해야 되는 그런 게 슬픈 거야. 사실은 이거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맞아. 허전하지.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우리 아빠가 이 집 나 이사 왔을 때 우리 아빠가 막 동네 와가지고 막 그날따라 막 이러는 거야.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왜 남의 집 기사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동네야. 조심해. 미치겠다 이 언니. 이렇게 눈물이 많아. 매우 건조해. 아 나 너무 지금 웃겨. 와. 아니 나 언니. 언니 그 어떤 얘기야 지금 이게. 정말 그렇 내 딸이 성공. 우리 아빠 입장에 성공이지. 아버지 그래서. 마음의 상상이 진짜. 그러니까 감히. 그 집은 아니겠지? 진짜. 근데 우리 엄마가 그랬어. 여기 앞에 내려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소나무가 많았던 집이래. 근데 소나무. 여기. 근데 나가자. 다 소나무야. 아 여기 다 소나무야. 여기 다 소나무.